이게 이제 갈수록 안개가 이렇게 싹 걷히면서 그 뒤에 숨어있던 희미한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생각했던 인물은 호대 멀쩡하고 건들건들하고 그런 인물이 딱 등장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야리야리하고 머리도 길고 좀 팔은 비정상적으로 흔들거리고 이런 사람이 아딱 있네요. 이건 무슨 조화래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이 수사 그리고 지시체계, 수사체계 뭐 이런 것까지도 개입을 한다고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종 원장님, 어제도 우리가 짚어봤는데 지금 네.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아 이거 정말 배후 세력이 김건희 아닌가? 갈수록 그 게이지가 좀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예, 하는 예.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또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봉지욱 기자가 얘기했는데 예. 유일임. 이 유일임이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심위원장이 2023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에 임성근 그 해병 1사단하고 재단법인 어떤 두 가지가 협약을 해요. 그 서로 이제 만난 게 사진으로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유임이라는 인물이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검찰 내부에 심의하는 자문기구가 있는데 그 자문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총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매우 신망받고 신뢰받는 인물이다. 최근에는 또 뭐 장관서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하나의 라인으로 유일임 라인을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봉지욱 기자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예.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안다라고 하는 팩트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 일단 왜냐하면 이제 단톡방에 그 그렇죠. 내용이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 그 안에 임성근 사단장이 있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또 봉지욱 기자는 오히려 이종호보다는 유일임이라고 하는 또 얘기를 갖다가 본인이 또 지금 내용을 올려서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인이 지금 복잡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봉지욱 기자? 예. JTBC 출신의 뉴스타파 탐사 전문가. 뉴스타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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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라인이 지금 4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종호를, 그러니까 임성근이 이종호를 통해서 소위 김건희 씨한테 했다라는 라인 하나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소위 전직 경호처 직원. 예. 전직 경호처 직원인데 임성근 사단장을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라인을 통해서 김태호 또는 경호처장 라인으로 구명을 했을 거라.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석 예 이렇게 지금 라인 자체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뭐 지금 JTBC 보도 때문에 이정호라고 하는 인물이 부각됐죠.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가 조작 문제가 있으니까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2차 문제가 가장 범죄 유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종호라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임성근 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다 선을 쳤을 그렇죠. 그렇죠. 가능성이 네. 그렇죠. 있겠죠.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정점이 어디냐 하는 거죠. 맞습니다. 김건희 씨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네. 김건희 라인을 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정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김건희 여사한테 줄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 보니까 뭐 각종 인맥을 동원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과연 좋은가?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특검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명확하게 밝히면 대통령실도 이런 의혹 날 때마다 펄쩍 뛸 일도 없고 이것에 관련됐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고석씨를 비롯한 인물들도 언론 지금 취재를 뭐 회피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최상명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은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사건이잖아요. 저는 특검을 하면 다 해결이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아주 특검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왜 이게 이제 윤석열 특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김건희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빨리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동훈 특별법 때문에 이제 조국혁신단 박은정 의원이랑 기자회견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험이십니다. 이 신청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또 봐주기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씨를 노골적으로 봐주니까 김건희 특검법 여론이 고조되고 최상병 진상규명을 윤석열 세력 전부가 나서서 이렇게 짓밟았다는 게 짓밟고 방해했다는 거 하게 되니까 최상 특검법이 고조되고 한동훈을 경찰이 거듭 무혐의하니까 한동훈 특검법이 이렇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이제 일부 언론을 넘어서서 여러 언론이 이 최상병 수사 방해에 대해서 진상규 방해에 대해서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밝혀지고 있죠. 이제 관건은 특검이 언제 출발하느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증거인멸이라든지 사건 정황을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니까요. 그다음에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언론의 특종보도 그다음에 공수처가 정말 저는 생각되는 공수처 지금 가서 윤석열 김건희 핸드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 얼마나 많은 범죄 증거가 들어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통화를 하고 있다니까 사적 통화를 이분들이. 아니 그 윤석열 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는 지금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박지원 의원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 개인 폰을 사용을 해서 통화를 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동선을 비교를 해보면 자기 개인 전화면 이게 이제 이 전화로 이렇게 할 때 그 위치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여기에 있는데 개인 휴대전화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니 개인 전화를 누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하는 거죠.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건 정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지금 제가 쫓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개인 폰으로 전화한 게 그 시간하고 네. 대통령 동선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어, 그래요? 귀신이 지나가도요. 발자국이 남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개인 폰을 가지고 전화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네. 이게 과연 대통령의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가 범인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 그런 과정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개입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황 증거가 있잖아요. 과거에 호남 출신 인물이 예. 대통령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여자가 전화를 받아서 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저 김건입니다. 예? 예? 저 김건입니다. 아 뭐 그러면서 뭐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안 끊고 길게 통화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저희 얘기를 하면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뭐 통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박지원 국회의원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전화는 우리가 과거에 녹취록으로 봤던 내용처럼 김건희 씨가 그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전화를 받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 정치 1번지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휴가 가서 12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많은 통화를 했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 대통령이
뭐 거의 13분 동안 한 통화를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대통령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 계속 종용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고만 저희가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간단히까요, 전현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여성을 절대 폄하하는 차원이 아니고 네네. 말하는 습관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여성은 좀 더 짧게 많이 뭐 남자는 좀 더 짧고 굵게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네네. 한다면 네네. 전화를 해도 너무 많이 자주 한 정황이 나오잖아요. 49차례인가? 네. 59차례인가 뭐 됐어요. 끊고 또 하고 끊고 또 하고 막 이런 행태 그런 것도 좀 의심이 가요. 일단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길게 전화를 자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일정이 네.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뭐 비서실장도 있고 수석들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쪽을 통해서 다 보고라인이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뭐 김종호 부원장님도 청와대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대통령의 어떤 개인폰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 이 전화기로 도대체 무슨 통화 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가족끼리도 이 핸드폰을 잘 안 맡기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의 전화기를 그럼 감히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이렇게 고위직들하고 장시간 통화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겠는가?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아니겠냐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 세간에서 양파 여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벗겨도 벗겨도? 벗겨도 벗겨도 까면 이쪽에서 나오면 이쪽에서 의혹이 나오고 저쪽에서 나오면 저쪽에서 의혹이 나오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못하는 게 가장 강력한 백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이기 때문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양파를 까면 까면 이제 냄새가 나고 이 실체는 안 드러나기 때문인데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말이 이제 양파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양파 여사님이란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진실 규명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 부추기는 스모킹 건이 되고도 남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왜 그렇게 뭐 여러 번 전화했느냐. 우리 집에 강아지 고양이를 많이 키워가지고 이놈들이 실수로 잘못 눌렀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대답할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그 정말 김건희 여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그 대선 전에 서울서울이 7시간 녹취록을 들어봐도요. 아주 끔찍합니다. 거기에 보면 잘 안 알려진 대목인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명수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고 하니까 아 나는 대통령이니까 너무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드러나잖아요. 자기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대통령 후보인데 내가 지금 그 사람 수발해야 돼서 너 바쁘다가 아니에요. 나는 대통령 후보 쪽이니 후보이니 우리 오빠를 인터뷰하라 그래요. 자 본인 진짜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집권하면 가만 안 둬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논란이 또 오빠 이야기 나오잖아. 오빠도 깊숙이 이미 선거도 개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라인은 김건희 혼자 일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까지 개입됐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 일가의 비리 중에 유일하게 축소기소이긴 하지만 공공지구 비리로 오빠가 기소돼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의 잘못을 오빠한테 뒤집어 싸놨기 때문에 오빠가 등용되어 있을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조국을 내가 봐주려고 그랬는데 비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수사를 했다 이런 대목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선 전에도 이미 실권자라는 게 느껴집니다. 최재형 목사님의 이야기 들어보면 더 심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본인이 대통령이란 거잖아요. 뒤에 보면 코아나 컨텐츠 뒤에 보면 봉황 비슷한 문양도 보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니요 경호실을 자기 밀실로 옮겨가지고 사람을 접견하는 그동안에 청와대 인사나 영부인이 있었나요? 자기가 대통령의 영부인이 우리 역사적으로 청와대 안에서 만나는 건 봤어도 청와대 바깥에 밀실에 경호실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경호를 받는 행위도 처음 봤거든요. 검색까지 했잖아요.
저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아, 이거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대통령실이 얼마 전에 김건희법이라고 해서 개시경 예. 금지법 그것도 난리를 치던데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러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게 아닐까 이런 의혹이 다분히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평소에 그 애견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각종 행사에 나가서 개시경 금지와 관련된 법안에 본인이 나설 수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그때도 사실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의심이 네. 들어요. 그걸 뭐 의심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뻔한 100%입니까? 거죠. 100%입니까? 아이고 김건희법이라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나는 지금 어제 뭐 정신건강 뭔가 이거 하는 것도 그것도 김건희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 개인으로 보면은 본인이 괴롭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러 행태와 관련된 의혹을 보면서 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씨가 정신건강, 영적인 거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논문도 쓰고. 그런데 저는 어제 뭐 정신건강에 관해서 막 뭐 국민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국민 정신건강 생각하면 어이? 알지? 어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우리 안인걸 소장님이 양파 얘기하셨는데 부산이대희님께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난다 그러셨어요. 참 0011님 양파는 까면 끝이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 이것은 이제 거의 사실이고 정설로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방금 전에 박지원 의원 그 얘기도 나왔는데 요즘 이렇게 뒤에가 누가 있나 이게 궁금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임성근 구하기 누구 부탁인지 대통령이 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 은폐에 총동원됐는지를 풀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경로했는지,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왜 이렇게도 사건 회수와 진실 은폐를 위해 안간힘을 썼는지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십시오. 도대체 누구의 부탁을 받아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대통령이 적극적이었는지. 예. 이러다 보니 이제 만사 여통 이런 말이 나옵니다. 꽂고 여무라는 말도 등장을 했던데요.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신장식 조국혁 신당 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만사 여통. 대통령실 만사는 여사로 통하고 꽂고 무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의 끝에는 항상 여사가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입니다. 대화 당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후 실제 만났는지 최해병 사고 이후 이들의 관계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실의 구명 로비를 한 것은 아닌지 있었다면 어떤 경로에 누가 개입했는지 혹시 그 경로 안에 김건희 여사가 존재하는지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의혹을 살펴봐야 하는 강력한 정황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확인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토록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 부분이 없어요? 만사 여통 꽂고 뭐요? 앞에 들었나요? 예. 요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꽃고무는 무슨 거 드라마 방송 아니 방송 예능 방송에 그 뭐 옛날 네. 일어난 네. 사건 가지고 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그런. 근데 이제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정황들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블랙핑크. 그것 때문에 그 여러 날라갔죠. 아, 미국에 갈 때요. 예, 예. 안보실장이 날라갔죠. 안보실장 날라갔고 예. 그다음에 비서관하고 의전 비서관도 날라갔어요. 세 명이 날라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의전 비서관실에 누가 갔느냐? 김건희 씨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갔어요. 그럼 의전 비서관은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의 동선을 다 따라가면서 그 상황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좀 그렇다면 모든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동선과 메시지는 김건희 씨가 다 파악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하나.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선거 지고 난 다음에 소위 총리, 야당의 총리 이런 거 얘기하면서 비선 실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와 가까운 4인방 얘기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과 다르게 비공식 라인에서 모두가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김건희 사람. 그다음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비공식 라인도 김건희 사람. 그렇다면 저희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김건희 씨가 다 파악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필이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소위 박지원 국회의원이 어제 뭐 유튜브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대통령 포함해서 55명의 측근들이 3,677통의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별 두 개짜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 포함 대통령 측근 55명이 3,677통의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점에 누가 있을까? 그 임성근님 이상하잖아요. 거기 정점에.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꼼꼼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대통령 부인 외에는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 있을 만한 요인, 근거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에 이렇게 부지런하게 한 거를 못 봤잖아요. 응? 맞습니다. 뭐 중요한 시기마다 혹시 술을 드시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좀 대응이 늦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초기 때 보면은 이게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받거나 본인이 국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착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대통령 집무실 사진은 보안과 관련된 데 때문에 함부로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찍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유출이 됐었죠. 집무실 사진이 누굴 통해서 유출됐었느냐. 건희사랑을 통해서 공개가 되거나 대통령의 일정은 극도의 보안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보안사항이냐. 기자단도 이거 함부로 유출하면은 그 엠바고 파기로 굉장히 기자단 내에서도 네. 징계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동선이 또 뭐 먼저 유출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겁 없이 대통령의 집무실 안보화 된 걸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김건희 여사였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관여됐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또 건희사랑이라는 이 팬클럽도 결국은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없어진 거지 사실상 가족들이 관리하고 김건희 여사가 즐겨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국정농단이라는 말 다시 나오고 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그런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이고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됐는지 윤석열 대통령 빨리 좀 잘 살펴보시고 지금이라도 제동을 걸지 않으면 레임덕은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 군데를 향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국민들이 설마 하지도 않습니다. 처음만 같아도 에이 설마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까지 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이런 일이 나면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부터 먼저 떠올려요. 혹시 이거 그 뒤에 김건희 아니야? 천공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세상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가 선물 받아 챙기는 모습. 그리고 최종 목사 만나서 나 남북 문제 말이야. 뭐 이런 거 다 들었잖아요. 그거 보면 실제로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 아니 직접 국정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되게 좀 끊어지면 네?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래야 되고 양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될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저건 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특히 대통령 윤석열이나 그 배우자 김건희나 말하는 게 저렇게 천박하고 깊이가 없고 예. 그럴까 그런 생각 들죠. 그럼요. 아주 너무너무 저렴하다고 하죠. 저렴해요. 예, 네. 저 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항상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게요. 처음에 대통령실 김건희 여쭤에서 그 노란 화장지 초화장지 쓴다고 하니까 그걸로 난리 피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방금 보셨죠? 노란 화장지 딱 쓰고 있잖아요. 노란 화장지는 달라요? 네, 그게 제품이 확인됐는데 네. 뭐 하나에 몇만원 하는. 아 그래요? 네. 화장지가? 네, 노란 화장지가? 그때 그 야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니까 가짜 뉴스라고 노발대발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난 또 그건 또 네, 그건 색깔이 이상하다라고 포인트 중 했는데. 하나입니다. 비싼 노란 화장지 우리 모르잖아요. 저희는 본 적이 없잖아요. 나 못 봤어요. 이게 독특한. 화장지 안 할 수도 명품을 쓰는 겁니다. 앞에 듀얼백 옆에 노란 화장지. 그럼 코가 더 잘 풀리나요? 아니죠. 그걸로 그냥 자기 위세를 내세우면서 코 풀고 가래 풀고 앞에 던져놓고. 이제 그까지 나오는 건데 이제 사실 영상 그렇게 비싼 거면은 한번 쓴 거 빨아서 못 씁니까? 네. 빨아보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똑같이 버리긴 버리더라고요. 이제 온 국민 앞에서 코를 풀었던 윤석열이나. 그래도 내방객인데 거기서 가래를 맺고 그 가래 그 노란 화장실 그대로 앞에 둔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하, 정말 괴롭습니다. 뭐 하루하루가 괴로운데 분명한 것은 이 김건희 여사를 쭉 연구해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2009년, 10년 그때부터 이제 분쟁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머리를 잘 쓴다 이런 이야기를 책이 나오네요. 예, 레노바 보셨어요? 아, 저 화장품 예. 유럽에서 와 여섯 노래 11,900원이면 그래서 요즘 이런 예. 말이 있대요. 옛날에 뭐 금수저 흑수저냐 아니다 금수저보다 더 뛰어난 게 다이아몬드 수저다라고 하는데 요즘 강남에서는 건수저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도 있고 예. 제가 이제 공직에 있다가 최근에 물러난 어떤 분한테 요즘 공직사회 분위기 어떻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서로 너 누구라인 그러면은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나 최강 라인 있다. 건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정의 실세가 누구냐라는 논란을 일으키는 게 이제 이런 용어를 보면 추론이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저 노란 화장지는 그 동영상도 처음 봤어요. 저도 네. 지금 처음 봤는데 프리미엄 화장지네요. 아이고 우리나라 화장지가 얼마나 좋은데 그걸 또 유럽 거라고 또 갔다가 아이리스 F님. 한글 맞춤법도 모르는 여자가 나라를 쪼물딱거리니 나라가 밀가루 반죽이 되는군요. 와. 그래요. 정말.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저 장면에서 남북통일 제가 나서 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천공도 한 얘기예요. 2025년도에 남북통일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는 일단 예를 들면 이제 무속과 같은 거잖아요. 천공이라고 하는. 그리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손에다가 왕자를 쓰고 나왔고,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이 하는 얘기와 천공이 하는 얘기가 거의 같고, 예. 이건 나라가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면,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무속 정권이 되는 거고, 그렇죠. 국민에 의해서 돌아가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소위 천공과 대통령 부인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가 되면, 이건 진짜 희대의 사건이 되는 거죠. 이대로 돌아간다면. 진짜 이 화가 나. 네,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7시간 녹취록에 이런 또 대목이 나옵니다. 윤석열과 자기를 연결해 준 사람이 무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무속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속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니들은 반대야. 건이 니가 남자고 성내리가 여자야.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남자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좀 틀릴 수 있는데 취지가 딱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뭐냐면 집안일이라든지 흔히 말 물론 정치를 남자만 다는 제가 고루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 남녀 동수 국회의원 시절로 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당연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건희가 말한 맥락은 뭐냐면 정치나 외부일은 남자가 하는데 우리 집안은 내가 남자라는 취지로 무정 스님 이야기해줬다라고 그 녹취록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연결도 부속이니 그리고 본인이 흔히들 말하는 권력장적 남성 역할을 자기가 한다라고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상을 잠깐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국회 가서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7월 1일 국회 운영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과 부속실 관계자든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불출석하거나 제대로 답을 하지 않으면 의혹은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국회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정부차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운영위원이니까 비서실장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명이 안 된다. 그래서 운영위 때 지금 야당원들이 벼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감춰질 수는 없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국민들이 분노합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도 물론 분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라 굴러가는 그 모양 좀 보십시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 부부 하는 꼴 보십시오. 정말 분통 터지죠. 그런데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그걸 비틀어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혜병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벌받을 사람 벌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감춘 것, 이거 잘못인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대로 수사하고 법대로 하려고 하는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으로 집어넣어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만나서 선물 줬잖아요. 명품백 줬잖아요. 그러면 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받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재형 목사 몇 번이나 불러서 조사합니까? 받았다는 사람만 한 번도 안 부르잖아요. 이건 경우가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번에 또 뭐 스토킹이니 주거 침입이니 뭐 엮다가 이제 또 선거법 위반으로 또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럽니까?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선이라는 게 있죠. 너 그러다가 네가 지치면 제풀에 자빠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재형 목사 선거법 위반으로 24일 날 조사받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조모 과장, 그 다음에 최측근비서, 유모비서와 정모비서, 그리고 박모비서 이 네 명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하고 경호처에 방문자 기록, 방문자 접견 기록,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현관에 설치된 검색대에 선물을 맡기는 사람들의 그 선물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 장부를 압수하면 모든 것이 다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경찰과 검찰이 정밀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품는 것을 다 해소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저런 것을 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최 목사만 불러다가 조지는 겁니까? 아닌 걸 소리. 최재형 목사가 5번 소환됐고요. 이명수 기자 2번 소환됐고요. 백운영 대표 서울에서 1번 소환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나 그것을 폭로한 사람들만 지금 족치고 있는 거죠.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는 무서워서 아예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 방금 최재형 목사님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김건희가 명품을 받고 사람들 만날 때 보면요. 지금 확인된 것만 자 샤넬 향수, 디올백, 그다음에 뒤에 신라 면세점 또 명품으로 보이는 보따리를 들고 가방을 아니까 종이백을 들고 기다리는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속 만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밀실로 경호실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부실 검색을 합니다. 거기서 선물 받아갖고 검색은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이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능숙하게 검색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부까지 썼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루된 직원이 최소 4명이에요. 김건희 직원들, 코바나 컨텐츠에 있다가 데리고 간 직원들 포함하여. 그 사람들만 잡아다가 압수해가고 그 장부만 압수해도, 또는 경호실도요. 분명히 출장 경호였기 때문에 김용훈 경호처장한테 다 보고를 했을 겁니다. 허락은 받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윤석열, 김건희 물론 두 사람 수사가 중요하고 압수색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주변만 수사해도 이건 진상이 많이 밝혀집니다. 최소한 명품 뇌물 수수 문제들은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갖고 로비를 받았는지는. 그런데 아예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란말이 해주니까 기자들이 막 좋아하면서 계란말이 먹고 그러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에 뭐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식으로 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쇼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조만간 빨리 기자회견을 열어서 명쾌하게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회관에서 밝히면 됩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라던가, 내 휴대전화는 내가 사용했지 무슨 말이냐라던가,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특히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은 계란말이에 대해서 심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물어야 될 것을 묻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계란말이를 잘 만드냐, 김치찌개를 잘 끓이냐가 아니라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진실이고요. 그리고 최근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는 뇌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진실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핵심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수처가 뭘 잘못했냐면 초기에 압수수색이나 증거물품부터 확보를 못했어요. 예. 그게 지금 가장 중대한 문제거든요. 아마 그때 했었으면 제가 볼 때는 나와도 뭐가 다 나왔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 립서비스 구라만 쳤잖아요. 뭐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5월 3일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도 검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예. 그러니까 저도 특검이 아니면 이건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요. 방법이 뭐 없습니다. 대통령이고 뭐 분위기 예. 다 필요 없고 예. 그런 사람들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얘기해서 이해할 사람이 이 짓거리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게요. 그 뭐 700인가 8080인가 뭐 안보실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 전에 공개 뭐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서영교 의원이 어제 지적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으로 028080이라고 하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그 번호는 용산 대통령실 5층에 있던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안보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화를 해보니 그 번호는 없어진 번호라고 합니다. 왜 증거인멸을 하는 거죠? 증거인멸은 구속의 사유 아닙니까? 대통령실 그 번호 관계자들은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쳐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 치십시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검을 서둘러야 되는 것도 7월 19일이면 통신기록 보존기한인데, 저는 한동훈이 특검 이렇게 꺼낸 것도 다 꼼수라고 봐요. 그 시간 끌기 아닙니까? 예. 새로 하면은 그 7월 19일 지금 이거 빨리 처리해도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네. 다 지나고 특검하겠다는 거고, 거기다 대법원장, 윤석열 채찍근 대법원장, 윤석열 임명한 대법원장이 엉뚱한 사람 임명하면 아예 특검이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그걸로 차별화를 꾀하는 이미지는 어때? 사실은 싹 물타기여서 윤석열과 한몸이 되려고 했는데, 근데 더 웃긴 건 윤석열 세력이 그것만으로도 못 받아들여서 한동훈을 더 짓밟으려고 한다는 건 웃기지만, 예, 방금 028080으로 해보니까 진짜 없는 번호로 나오네요. 아. 예, 바로 또 해봤죠, 저희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개인전화로 제가 뭐 날마다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호가 갑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그걸로 얼마나 많은 그걸로 사적인 고난 남용과 범죄 행위를 할까요? 매일 문안은 드리시는군요. 네, 매일 문안 드리고 그쪽에서도 야, 이거 날마다 이렇게 전화하는 이 번호가 누군지. 사람도 아니네. 그렇게 지금, 매일 문안을 드리면 한 번쯤은 답장 전화를 해줘야 예의 아닙니까? 지금쯤은 이제 이 4251 번호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전화해버리니까. 아니 문자랑 보내세요. 문자로. 아 문자도 보내세요. 문자도 보내서 나 진건입니다.
전화를 제가 얼마나 했는데 안 받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받아주세요. 문자도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냥 문자 보내지 말고 예. 사진 찍어가지고 예. 저 이거는 정말 그 좋다는 아, 명품이랑 불복입니다. 예. 어? 또는 뭐 그 인기 좋은 뒷곡입니다. 이거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받지 않겠어요? 샤넬 곡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디올 뭐 뒷곡이 이런 거. 선생님 확실한 건 책 사진은 보내면 안 됩니다. 아, 예. 바로 아, 절대 안 되죠. 책이랑 옷이랑은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책하고 옷은 옷도 안 해요? 네, 옷도 최재형 목사님인데 그게 약간 중저가버리죠. 중저가니까 연락이 안 가요. 옷도 네. 옷 나름이죠. 옷도 그렇죠. 명품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이인숙님 도둑 잡아라 하면 도둑은 안 잡고 도둑 잡으라는 사람을 잡는 나라인데 뭐래 말아 뭐 합니까? 이쁜이 마음님 최재형 목사님을 통해 진실이 계속 밝혀질 겁니다. 힘드셔도 계속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기관을 통해 김건희 잘못 덮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 정말 이제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더 속이 많이 타는 거예요. 천하장사님, 배공갱커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참여 독려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원이 꽤 20만 5천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거든요. 네, 네. 오늘 방송에서 역시 우리 안 된 24만 돌파했어요. 야. 24만. 네. 이게 5만 하루에 몇 만씩만 늘어나요. 네. 5만 명, 5만 명 넘으면 네. 5만이 국회 청원이 회부가 되는 거예요. 예, 법사위 예. 지금 회부됐어요. 벌써요. 예.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아까 그 천하람 원내대표 진지하게 심의해야 된답니다. 뭐 국회 탄핵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아,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 사이트가 정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올려도 됩니까? 예, 예. 댓글 달듯이.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본인 이제 인증을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국회 홈페이지에요. 예. 청원 코너가 있고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 진행 청원이 뜹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바로 제안하는 청원인데요. 24만 7천 현재. 24만 예, 7천. 7천. 그러면은 예,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만 명씩 늘어나요. 인증을 해야 되니까 예, 나는 인증. 내 신분 드러나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원가입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회원가입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면 2,400만 명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구글폼 요즘에 구글폼으로 서명 많이 받잖아요. 그럼 벌써 100만 명 넘어갔을 겁니다. 이 속도면 지금 100만 명까지 갈 것 같고요. 이 20만이 돌파한 게 큰 힘이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청원이 20만이 넘으면 그건 전부 다 기사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기 답변과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는 요건 네네, 20만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요건 여러분 그것도 없앤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윤석열의 국민 제안 1%도 안 된답니다. 문재인 때 국민 청원에 비해서 정말 모든 게 엉망인데 지금 화면 띄워주셨네요. 예. 국회에 들어가시면 청원 코너에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지금 온라인에 엄청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속도가 아주 빠르요. 이게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할 수 있는 네. 가장 즉각적인 행동이니까 맞습니다. 저렇게 호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같아서는 길거리 집회를 나가고 싶은데 이창명주 집회든 우리 파란 리본 운동본부든 근데 나갔다면 일단 덥고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2010년대 했는데 그때 좀 세상 확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뀐 거에 대한 실망한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정권이 워낙 정치검찰 포괄적권이니까 나갔다가 진짜 문제 될까 봐 겁이 나서 못 나오는 분도 계세요. 김건희의 국정 개입, 국정 농단 이거 한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짚어볼 텐데 캐모마일님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일본에 계시나요? 오. 앵화로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15,800엔 보내주셨는데 캐모마일님 예 감사합니다. 아 일본에 계신 분이었나요? 예 손가락 이상 뭡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아 이현님 슈퍼챗 보내셔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찾았습니다. 백은커님 반갑습니다. 건강검진했었는데 간과 심장에 문제 있어서 재검받고 늦게 참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근데 재검 예 잘 되실 거예요. 예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갑돌 엄마님, 저도 매일 정치 1번지 보면서 구독도 항상 꼭 누르는데 한 번도 제 댓글 읽어주지 않았어요. 읽어주세요. 갑돌 엄마님, 죄송합니다. 계속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반응하시면 제가 열심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읽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갑돌엄마님. 김건희가 국정 개입한 것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또 한 가지가 지금 드러난 게 코바코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여기 이사장을 뽑는데 여기에도 지금 김건희 이름이 어른거려요. 전현 교수님. 네. 거기 뭐 민영삼 씨가 지금 거론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사평론가인데요. 사실 뭐 방송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 좋게 표현하면 강력한 발언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이없는 혐오 발언까지 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지금 문제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과방위에서 문제가 나온 건데 이 민영삼 씨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고 그래서 차기 코바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사장으로 유력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보면 저기 조금 수긍이 가요 저는. 예.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전직 국회의원 그 사람이 코바코 사장으로 갈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아 저기 김건희 여사 친분이 있는 민영삼 씨가 될 것 같은 걸로 들었다는 식으로 이제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공직이나 어디나 건라인이라는 말이 최고 핫하다 그랬잖아요. 다 통한다. 건라인이면 다 통한다. 그런 말이 나돌 정도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민영삼 씨의 이력이 코바코하고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기자 때 이분 여러 번 만났어요. 예. 직업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무슨 관련한 좀 하는 당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걸 한다라고 뭐 출마도 했던 인물인데 이게 어떻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코바코 사장의 사장으로 이분이 거론될 수가 있느냐. 결국은 뭔가 강력한 백이 있는데 그것이 김건희 여사가 안겠냐. 이런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민영삼 씨가 김건희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뭐가 있나요? 개인적인 인연은 없을 겁니다. 주로 민주당이나 뭐 민주평화당,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평화당 전남 도지사 후보로 나와서 자기가 되면 문재인을 뭐 옹호하겠다, 함께하겠다, 뭐 이렇게 막 공약도 내걸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극우 극단주의적 행보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극우 유튜브나 일부 종편에 나와서 그렇게 윤석열, 김건희 비호를 잘한 거예요. 실드를 잘 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듣기로 여러 명이 듣기로 그러면 윤석열 또는 김건희가 그렇게 고맙다는 전화를 자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아마 저기 방송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인연,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선거를 돕고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호위무사 비호 세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니까 그때마다 칭찬을 받았고 결국 이렇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코바코는 아마 방송인이나 언론인이라면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죠. 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과 함께 그리고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셀 거고요. 결국은 그 유튜브에게 한 자리 주는 거죠. 자기 말 잘 듣는. 그리고 이제 민영삼 원장이 총선 앞두고 왜 김경률 씨의 마리앙뚜아네트 발언으로 시끄러울 때 예. 뭐라고 했냐면은 김건희 여사를 모독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엄청 오해를 했어요. 아, 그러셔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 이분이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제가 참 방송에서 말하기도 민망한 발언들을 했는데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여자가 너무 나댄다, 속된 말을 설친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참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 기준으로 본다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가루가 돼야 되고 가루가 돼야 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거의 찬양 수준으로 옹호를 한 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 수준으로 옹호를 하고 김건희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 여자가 너무 나대신다, 속된 말로 설치신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전문성이 없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하게 유튜브에서 옹호를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진짜 건라인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데 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계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전화를 받는 사람 이모 씨, 예. 서모 씨, 민모 씨 이런 분들이 예. 전화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제가 이거 얘기를 일주일 전에 얘기를 들었었어요. 민영삼 씨가 거기를 간다. 그래서 거기 어떻게 가냐? 막 얘기를 했더니 따따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 논조가 좀 바뀌었다. 한동훈 엄청 공격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오빠가 갔겠죠. 오빠가 갔으니까
또 이 땄다 붙다가 가끔은 또 한동훈을 또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꽤 있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 그런 오빠가 가서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가 다 도는 거니까 일단 이미 이제 얘기가 싹 돌았겠죠. 다 그럼요. 예, 다 돌아서 아, 이 오더는 어디서 왔냐 다 확인해 보니까 아 대통령 부인한테 온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니까 위원장이 그냥 그거 갖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지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취임식 하기 전부터예요. 뭐 김건희 통해서 뭐 어디 했느니 자리 알았느니 맨 처음에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참석하는 초대 초청장이에요. 네. 그때부터 시끄러웠잖아요. 권오수 도이치모터 조작 사건 주범 가족을 네. 전원을 초대했습니다. 그게 대놓고 이 사람들은 죄 없어 내가 챙기는 사람들이야 앞으로 검경은 수하지 마. 그 다음에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공공지구 비리로 최은순, 김건희를 수사하던 수사 책임자를 초대했습니다. 송모 경위를요. 극우 유튜브도 초대하고 선물도 본인이 직접 명절 선물도 극우 유튜브다 줘가지고 극우 유튜브들이 막 자랑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국정 깊숙이 헤맸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몰래 취재, 탐정 취재를 결심한 계기가 2002년 6월 달에 뭐라고요?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요? 그 맞아. 말을 듣고 네. 대놓고 앞에서 그것도 메모까지 하면서 큰일 났구나. 정말. 결국은 최재형 목사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아, 이건 맞습니다. 안 되겠구나. 다음에 만나면 그렇게 반드시 했다는 거 아닙니까? 탐정 취재를 해야겠구나. 예. 하루가 듀얼백을 딱 던졌더니 바로 약속 잡혀서 합력 취재했는데 근데 그때 그 인사가 금융위원이어가지고 예. 만약 최재형 목사가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2002년 9월 1일 날 인수위 출신의 인사가 정말로 금융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지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있어요. 너무 딱 떨어지잖아요. 6월 중에 통화했는데 고위직이기 때문에 한두 달 검증하고 9월 1일 실제 인사가 있었습니다. 요건 제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김건희가 이렇게 힘을 써서 됐는지는 더 추가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최재형 목사 들었고 실제 9월 1일에 인사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의 필면 인수위 출신이더라. 윤석열 김건희한테 줄을 댔다는 소문이 있더라. 여기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예전부터 너무 극우 유튜브를 자주 보는 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의혹이 또 증폭된 계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초청된 인물들이 극우라고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초대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듣고 싶은 걸 보는데 주로 극우 유튜버를 많이 보고 누구라고 말씀 없는데 A씨가 윤석열 캠프의 핵심 인물로 들어간 것도 김건희 여사가 그 유튜브를 보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으로 보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됐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극우 유튜버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할 정도로 각별히 아낀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의혹이 더 증폭됐다고 봅니다. 아니, 그 이명수 기자한테 우리 캠프로 와. 얼마 필요해. 얘기야. 1억 줄게, 1억. 후보 부인이 어디서 그런 통화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캠프가 엉망이니 와서 바로잡아줘. 1억 줄게. 그러니까. 맥락이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 강의했어요. 그때 정말 코로나 건지 갔더니 정말 선관계가 있었고, 105만 원 받았고, 100만 원도 아니고. 동생 이렇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현 기자님 말한 거 A씨는 진짜 그 유명한 ATV의 친여동생이고 그래서 행정관까지 갔다니까요 세상에. 그게 발각이 나가지고 그만두긴 했지만 완전히 이거 여러분 나라 운영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어떤 이유로도 선출되지 않은 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국정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씨가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대통령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정말 국정에 개입하고 싶다면 임명을 하세요. 무슨 자리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검증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김건희가 이렇게 자꾸 국정 개입 여러 곳에서 막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뭘 걱정합니까? 그러면 김건희를 지배하는 자는 누구인가? 김건희는 도대체 무슨 실력과 능력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또 조언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뭐 얼른 떠오르는 게 미국이라 그러는데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미셸 오바마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봤을 때 검증이 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논문에 유지를 쓰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공익활동 활발하게 해왔고 그래도 미셸 오바마 여사는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절대 그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항상 강조하는 게 나는 여기에 지금 잠깐 새들어와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죠. 힐러리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뭐 특별한 자리를 맡아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김건희는 지금 뭡니까? 부속실마저도 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다 어둡고 더럽고 해서는 안 될 일들 아닙니까? 이 일에 지금 다 어른거리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정신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또 천공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빨리 밝혀야죠.